네, 아주 스루 패스가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XOM의 루한 씨는 이제 상하이. 네, 역시 팀의 주장답게 본인이 공격적으로 가 있죠. 네, 네. 자, 런닝맨 멤버들인데 지난해에는 유재석 씨는 이 게임에는 뛰질 못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찍 필더 자리에서 축구를 많이 했었던 네. 박주호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저 선수가 이제 본인의 임무 끝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XOM의 시우민 선수가 네. 뒤뜹니다. XOM의 시우민인데요. 네. 이광 선수 이제 20분 정도 자기 역할 잘해줬죠. 시우민. 이 다국적 그룹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네. XO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국 국적을 가진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요. 박주호. 박주호 흔들면서 하지만 수비에 걸립니다. 오늘 상하이 팀은 수비는 아주 단단합니다. 오늘 또 네. 하프타임에는 싸이 씨의 공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능 그리고 가요계에 한류 스타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는 JS 프렌즈 아시안 드림컵. 김종국 선수가 한 15분 정도, 이광 선수가 한 20분 이렇게 이제 소화를 했죠. 자, 시우치가 또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루한이 트위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 상하이 풋볼 클럽 쪽에 있는 XOM 선수죠, 루한 선수. 네. 중국 멤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팀을 나눠서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같은 팀 멤버들끼리 또 맞부닥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는데요. 네. 아,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고 중국 내에서 좀 인기가 많은 그룹 같습니다. 네, 이번에 슈팅은 그대로 크로스바 위쪽을 향합니다. 자, 상하이 클레버 풋볼 클럽도 젊은 피를 수혈했습니다. 네. 그라운드에 루한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전반전은 이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40분 동안 아주 팽팽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자, 루한이 네. 터치를 했는데요. 흘러나오면서 박주호 공 가져갑니다. 이정수의 연결. 이제 이정수도 좀 점진을 했습니다. 지동원이 흘려주는데요. 에브라가 따라갑니다.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에브라. 밀어줍니다. 박지성과의 연결. 아, 네. 네. 아, 오랜만에 박지성과 에브라의 왼쪽 연결이었는데요. 네, 루한이 따라붙는데요. 에브라 돌아서면서 기회. 에브라. 하지만 막아세웁니다. 지동원 따라갑니다. 패스 돌리셨습니다. 네. 아, 지금 루한 중인데요. 옵사이드가 아닌가요? 네, 온사이드입니다. 루한 슛! 오, 아, 네. 네. 상하이의 첫 번째 유효 슈팅입니다만 윤정국 캐퍼가 네. 막아냅니다. 아, 루한 옵사이드 라인을 돌파해 들어가면서 완전한 온사이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박지성 슛! 막았습니다. 네. 리안 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선방합니다. 약간 굴절이 되면서 네, 행운의 골로 장렬이 될 수 있었는데요. 네. 박지성이 마음 놓고 중거리 슈팅 내려봤고요. 그전 상황은 루한의 슈팅. 아, 약간 키퍼가 넘어지는 네. 반대편을 보면서 선전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네, 시간을 현지에서 잘못 보내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가 추가 시간이 되는 건 봤는데 네. 2013 아시안 드림컵 JS 프렌즈와 상하이 풋볼 클럽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상하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홍코우 경기장, 상하이 선화의 홈구장입니다. 전반전은 0-0으로 골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네.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될지. 자, 하인이 민호이 네. 후반전 하프타임 이후에 투입이 됐고요. 서현준 선수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진이 하지만 전반전에 비해서는 양팀 모두 팀 스피드가 빨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골이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서라도 양 팀 다 좀 골을 넣으려는 노력들이 보이죠? 네. 김도혁. 석현준. 자, 민호가 한번 풀어줬고요. 네. 그리고 김도혁이 연결. 아하, 네.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엑스엠의 루한. 네, 좋은 패스 열어줍니다. 세운드 갑니다. 슛! 아지만 네. 슈팅이 좋지 못하군요. 하지만 루한의 연결 대단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발도 상당히
빠른 이 루안 선수. 자, 좋은 공간으로 내줍니다. 넘겼습니다. 아, 들어왔다. 아하. 네, 걸리지 않는군요. 네, 민호 선수의 네. 발에 맞고 높이 뜨고 맙니다. 아, 자, 군에게 발은 잘 갖다 댔는데요. 그렇습니다. 결정적 찬스가 두 차례 찾아왔었는데 네, 두 차례 다 정확하게 볼을 갖다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멋진 발리 슈팅으로 연결할 네. 수도 있었는데요. 민호 군인데 네. 오늘 이제 킥에 좀 문제가 있죠. 네. 아주 날랜 몸 동작들은 보여주고 있는 아이돌들인데 빠르긴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민호 군이요. 자, 루한 선수를 빼주는군요. 네. 원래 이제